안녕하세요. 이번에 안녕하세요. 금강 군수에 출마한 박범인입니다. 먼저 휴일이고 봉사간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돼서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회견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금산군수 후보 박범인입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금산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책과 능력 위주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을 하고 상대 후보들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고 또 우리 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김진호 군수 후보의 부인께서 자살까지 하는 사태를 보고 분노를 느껴 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제가 군수로 당선된다면 군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와 이에 결탁한 공직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정리하여 선량한 공직자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며 군정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산군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그 추진 세력으로부터는 이번 선거 과정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폐기물 소각장 추진 세력과 결탁을 하였거나 김진호 후보의 부인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후보가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본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저에 대하여 뺑소니 사고 3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애인에게 제공 등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서 현명하신 군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통하여 군정 농단 세력을 응징하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저지하면서 금산을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갈 유능한 일꾼을 선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후보 부인이 자살 그 상 뭐 떴던데 이게 자살을 했다는 게 뭐죠 이게? 김진호 후보 부인이 자살 그 상 뭐 떴던데 이게 자살을 했다는 게 뭔 얘기예요? 남긴 유서를 보면 우리 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 남편이 받은 이런 뭐 고통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서는 혹시 확인한 내용이신가요? 네, 유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까지 공개할 위한 의상을 보셨으시고
지금 제가 뭐 공개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남편이 상당히 뭐 괴로움을 겪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뭐 김진호 후보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후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특정한 네. 것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그 의혹들이 있으니까 만일 그런 후보가 있다면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뭐 김진호 후보가 그런지 뭐 고발을 하든 뭐하든지 그건 그걸 다 알아서 하실 상황이고, 지금 그 뺀돈이라고 3천만 원 공공행정 뭐라고 뭐 무슨 수사대 뭐 어쩌고 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래도 뭐 목요일날 그렇다면 그거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썼는데, 뭐 선관위에 고발하거나 뭐 그거 한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제 범죄 사실을 실현된 형까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의향은 있으시고요? 고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아직 뭐 명예훼손까지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고, 지금 뭐 선거는 좀 선거 전에 임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 조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뭐 할 의향도 있습니까? 저는 무슨 선거 이후에 결정된 지금 뭐 선거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선거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저기 비선 실세라든가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한 세력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게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밝힌 것보다는 그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직사회가 제가 봐서는 그 삼선 박동철 군 말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공무원들이 첫째 일을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정신적으로 많이 해이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보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우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외평을 받아서 자기 소신껏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또 커다란 민원에 봉착을 해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사기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일을 할 그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중에서 상사 또는 책임자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예평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한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 직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그 책임자나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상사나 책임자를 믿고 소신껏 자기 조직이나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 끝났고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시 뭐 후보님 혹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양처럼 하고 왔는데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전 거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성공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좀 쉬시는 시간에 번거롭게 이렇게 자리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려 최선을 다해서 천도전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